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현대공업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현대건설, 세 번째로 특수건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로템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주가 탄력을 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현대공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시트나 내장재 쪽에 대한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은 현재 현대차와 기아와의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2위를 기록을 했죠. 도요타를 제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품단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큰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 상승에 따른 좀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 기업의 유보율이 지금 1,700%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청산가치가 8,900원대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는 인식은 조금 적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상승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 전략이 가능하면서 만원 돌파 구간을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현대건설도 뭐 현대차 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신다라면 다른 건설사와는 다르게 대규모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분기에 대한 실적도 지금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좀 발표했던 흐름들을 보시면 우크라이나에 소형 원전 모듈도 수출한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도 금리가 이제 동결 또는 인하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사실 해외 수주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도 건설주 안에서 회복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좀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만 5천 원 향해 가는 흐름들까지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